자, 내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수동태를 알기 위해서 능동태라는 용어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죠.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능동태로는 선생님이 때렸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 근데 얘 누구누구의 입장에서는 맞게 된 거지. 누구누구가 맞았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된 거잖아. 당한 거잖아.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be plus pp 과거분사형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게 되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비동사 하나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지. 첫 번째는 능동태의 시제를 신경 써야 돼. 두 번째는 이 수동태의 주어를 신경 써야 돼. 얘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걸 가지고서 am I, is, was, were를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는 규칙 변화에서는 ed를 쓰는데,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야 되지. 이제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또 여수에서 많이 틀려. 많이 안 적어본다. 모르겠다. 딱한 시간만. 자,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하면, My father loves me. 자, 우리 아빠는 사랑하신다, 나를.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지. 뭐 나의 입장에선 사랑받는 거지. 목적격이었던 거는 주격, I로 돼야 돼. 그다음에 love, 첫 번째 시제가 현재지. 두 번째 주어가 1인칭이지. 1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뭘로 결정돼? 러브는 러브드죠. 규칙 변화. 그리고 주어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치사 by가 붙어서 내려와야 돼. by my father.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가면 the t-shirt is loved by everyone. 티셔츠는 일단 사물이니까 지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니? 못하지. 이 티셔츠는 사랑받는다. 모든 사람의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동사 2절이 결정한 거는 전체 시제가 현재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2절을 쓴 거고. love는 규칙 변화지, 과거형은 loved, 과거분사형 loved. 원래 능동태 문장은 이렇게 했어. Everyone loves a t-shirt. 모든 사람은 사랑한다, 티셔츠를. 티셔츠는 현재고 3인칭 단수니까 is loved, 사랑받는다. 자,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능동태로 쓰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지. 모든 사람들은 티셔츠를 사랑한다. 티셔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사랑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수동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냥 내가 만드는 스타일대로 할게. 이대로 안 가고. 레비 스트라우스 인벤티드 블루진스. 레비 스트라우스는 발명했다, 청바지를. 청바지의 입장에서는 발명된 거지. 과거이고 진스 복수이니까 3인칭 복수이니까 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벤트는 규칙 변화야. 인벤티드 그리고 바이 레비 스트라우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리바이스 청바지 있잖아. 자,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바이 플러스 목적격 또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어느 때 생략을 하냐?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을 때 또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예불이온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얘도 생략이 가능해. 안 써줘도 돼. 또 구체적 예를 들어서 보면 English is used in many countries. 자, 영어하고 사용하다의 관계를 한번 봐봐. 영어는 지가 손발이 달리고 입이 달려서 사용할 수 있. 안 되지. 사용되는 거지.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고 by people이 되겠지. 사람들에 의해서일 거야. 일반적인 사람일 때 생략하는 거. 자, 사람은 항상 나오면 조심해야 돼. 사람은 능동도 될수 있고 수동도 될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살해당할 수도 있잖아. 전쟁 동안에 죽어졌다. 당한 거지. 죽음을 당했다. 그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by someone,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일 때도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거는 그때도 했지만 수거로 암기하셔야 되지. 그래서 be filled with나 be filled of, 뭐뭐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해야 되지. be filled by를 쓰면 안 돼. be covered with, 뭐뭐으로 덮여져 있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be made of, 뭐뭐으로 만들어지다.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동태의 부정문은 원리는 쉬워. 왜? 비동사가 들어가 있잖아. 수동태는 항상 am I, is, was, were. 그 다음에 나만 붙이면 수동태의 부정문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긍정문에서 저기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때는 조금 만만치 않아. 있잖아. 이걸 한번 볼게. A famous artist painted this picture. 한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 이 그림을. 긍정문이 일단 능동태의 긍정문. 그러면 이 그림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이고 3인칭 단수야. 비동사 was지. 그다음에 페인트는 규칙 변화야. 페인 티드. 그다음에 by a famous artist.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된다. 쉬워. 그런데 자, 그리지 않았다로 가버릴게. 자, didn't 하고서 paint가 될거 아니야? paint로 가야 되지, 동사원형. paint, 이안 붙이지? paint this picture. 자, 분석은 했어. 이한 유명한 예술가가 그리지 않았다, 이 그림을. 목적어를 갖다 빼는 거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갖다 빼. 주어로. This paint 하고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this paint 하는 picture. 여기서부터 고민을 들어가야 돼. 자, 일단 didn't를 먼저 쳐다보세요. 얘가 시제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과거이지? 그리고 3인칭 단수지? 뭐야, 비동사는? was인데 나 하나 붙여줘야지. 부정입니다. 얘는 과거이고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에 페인트는 규칙 변화니까 페인티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by a famous artist 이렇게 돼. 요거를 막상 바꾸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번거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수동태 문장을 보고서, 이 수동태 문장을 보고서 능동태 문장도 한번 역추적 해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 자, by 플러스 행위자, 얘는 주어가 될 거냐, 주어. 능동태 주어.
So, a famous painter, artist. 자, 그 다음에 was not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이고 부정이라는 거지. 과거이고 부정이야. 그러면 조동사 didn't를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능동태니까 동사원형. paint 하고 이제 목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this picture. 이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자, 수동태 의문문. 근데 막상 또 이거를 아까처럼 능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으라고 하면 아까 또 벙벙 할수 있어. 처음 같이 안 해보면. 미스터 스미스 딜리버 더 레터. 자, 음원 만들 거니까는 조동사 뒤를 앞에 나왔지. 그다음에 스미스가 그 편지를 배달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거를 빼는 거는 가장 먼저 그냥 해버리라고 했지. 목적어를 빼는 거. 빼는 거 먼저 하는데 음원문이잖아. 음원문일 때는 이걸 뺄때맨 앞으로 빼지 말고 한칸 띄고 빼야 돼. 더 레러. 왜냐하면 비동사가 들어갈 거니까 비동사가 가장 앞에 나와야 되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찾아보면 과거이지. 그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 뭘로 결정돼? was the letter 하고서 deliver의 과거 분사야. delivered. 그다음에 by Mr. Smith. 그래서 비동사 주어 PP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편지는 스미스 씨에 의해서 배달됐니?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시 거꾸로. 자, 이 문장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질문을 잘했지. 뒤에 PP가 있다. 그러면 수동태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did가 나오면 안 되고 비동사가 나와야 되지. 비플러 PP. 이 문장만 보고서도 이걸 능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지금 과거이잖아. 과거. 시제가 과거이지. 과거이면은 조동사 did를 써줘야 되잖아. 그다음에 주어는 the letter잖아. 아, 미안해. 다시. 과거지. did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 잠깐만, 이게 마이크거든. 뒤됐지? 그 다음에 주어는 by Mr. Smith. 근데 by 빼고 돼야 되지? Did Mr. Smith. 동사는 원형 나와야 되잖아? deliver. 다음에 the letter. 이렇게 가야겠지. Mr. Smith 씨가 스미스가 이 편지를 배달했니? 자, 표현으로 가봅시다. 물건 사기. 자,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I'm looking for a skirt. 저는 치마를 찾고 있어요. 일단 수거 하나 정리하면 look for, search for.
얘는 무엇무엇을 찾다. 이런 수거지.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나는 치마를 찾고 있어요. 자, 상점에서 점원이 물건을 팔 때, 점원이 손님이 딱 오면 이런 말을 하잖아. 자,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 다음에 이거 꼭 외워도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권해줄 때지, 권해줄 때. 이것은 어때요?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때요? 그 다음에 가격을 손님이 물어봤다. 그럼 저거는 가격을 답해줘야 되지? It's $45. 달러에 따라 나이스, 그쵸? 그러면 손님이 물건을 살 때, I'm looking for a cat. 모자 찾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 그럼 I am searching for a cat. 그럼 가격 물어볼 때는 how much라고 해야 되지? how 이라고 하는데 how much is this watch? 자, 이 손목시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how much is it 하면 물건 하나의 가격을 물어볼 때, 물건 여러 개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how much are they 이런 것도 있으니까 are they가 나와도 어색해 하지만 how much is it는 이미 알고 있어. 체득이 되어 있거든.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범할 수도 있어. I'll take it. 제가 그것을 가져갈게요 하니까 사갈게요.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요. 또 May I help you? 대화문이네. 뭘 도와드릴까요? B번 How much is this bag? 구체적으로 물건의 이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이게 복수형으로 나왔다. How much are these X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it's a $50. 그리고 it은 비행칭 주어지 가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50예요. 해석하면 안 돼, it은. Okay, I take it. 그거 사갈게요. Oh,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요. 맞죠. 자, 의도 표현하기. What club? 어떤 클럽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의문사이자 형용사이잖아. 그래서 이게 꾸며주잖아. 의문 형용사야. 어떤 클럽을, 그 다음 비동사 주어, 비공이 주저인 너는 가입할 거니?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I'm thinking of joining Surprising Magic. 나는 Surprising Magic에 가입할 걸 생각하고 있어. 무엇을 고려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는 think만 쓰는 게 아니고 think of까지 써. 자, what club 또는 which club? 어떤 클럽을 are you going to join? 너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어쩔 수 없어. be going to가 들어가야 돼. 미래에 뭔가 할 거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또는 planning to 써도 되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 What would you like to buy? 너뭐 사고 싶니? like가 나오면은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상대방에게 의도를 말할 때는 I'm thinking of, think of인데 지금 진행형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조심할 게 of는 전치사이니까 이 뒤에 문법상에서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은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조심해. 근데 I am planning to, be planning to 다음에 동사원형, be going to 다음에도 동사원형. 이거는 I would like를 줄인 거지. would like to 다음에도 동사원형. 요것만 챙겨도 문법적인 것도 물어보니까. I'm thinking of joining the dance club. 나는 춤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이야. I'm going to 동사원형이지. Visit my grandparent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할 거야. I'm planning to 동사원형이야. Volunteer 이게 동사거든. ER 붙었다고 해서 자원봉사 사람도 되지만 이렇게 Volunteer 동사도 돼. At the nursing home. 나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 할 계획이야. So I'd like to 다음에 또 동사원형이지. I'd like to buy a backpack and pencil case. 나는 배낭과 필통을 사고 싶어.
그렇습니다.